네 번째 에피소드는 인버스 펑션입니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표기가 자체가 보면은 마치 f(a-1승처럼) 보이는데 익스포넌트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표기가 비슷할 뿐입니다. f inverse of x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 fx가 x 플러스 5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x가 만약에 3이 조졌다. 그러면은 그 길각값, 즉 f of x 값은 8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8이라고 하는 길각값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원래 인풋이었던 3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f of 3가 3 더하기 플러스 5 해서 8이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아웃풋을 인풋으로 했을 때, 인풋을 했을 때 결과값이 3이 나오게끔 이렇게 함수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버스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f of x의 인버스 펑션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쪽은 x 플러스 5고 이쪽은 x 마이너스 5가 되죠. x의 어떤 결과 인풋과 아웃풋을수록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그 인버스 관계 있는지 아닌지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구한되어야 되겠죠.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f of x는 이러한 모양이 되어 있고 그것의 인버스 펑션이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과연 그러한가 맞는지 아닌지 이게 인버스 펑션이 맞는지 fx의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컨비네이션을 쓰는 거죠. 이처럼 컨비네이션 펑션을 써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f of g of x가 되면 그 결과값을 그러니까 gx, g에 들어가는 input x는 바로 f of x 이 값이죠.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뭐가 논단 말이에요? 이 x값이 도출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상황에서 g of x인 3분의 x3승 마이너스 4 이것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는 거죠. 넣어봐서 이제 계산을 쭉 두드려봅니다. 넣어서 이 식에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어서 두드려보니까 x가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그러니까 g of x의 펑션을 구성하고 있는 이 컨텐츠 내용물이죠. 이 포뮬러를 원래의 f of x의 포뮬러에 넣었을 때 여기 이 자리에 넣었을 때 딱 다른 것도 나오면 다른 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x만 딱 떨어져 나오면은 그렇게 될 경우 f of x와 g of x는 두 개가 서로 인버스 관계에 있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인버스 펑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버스 펑션을 왜 이용을 하느냐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그 쓸모를 알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방법 가장 기초적인 것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of x는 이러한 형태이고 그 g of x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 두 개가 인버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이 내용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대입을 해봐서 결과가 x만 딱 떨어져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h of g of x 형식으로 구성한 다음에 넣어봅니다. 넣어봤더니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h of x와 g of x는 두 개가 인버스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예를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식이 좀 복잡하죠? 이 식을 여기 다시 넣었습니다.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값이 x만 딱 나와야 됩니다. 넣어볼까요? 상당히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디스트리뷰션을 합니다. 디스트리뷰션한 결과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많이 했었죠? LCM을 구해서 털어낼 걸 털어내야 되겠죠. LCM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상쇄되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상쇄되어서 이러한 형태가 됐습니다. 또다시 디스트리뷰션 하죠. 그래서 11분의 11x에서 x가 딱 떨어져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아하, 이 두 함수는 서로 인버스 관계이구나. 그렇죠? f of x에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길과 값 있죠.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3을 넣었다 그러면 3, 4, 12 더하기 1, 13이 되죠. 3, 3은 9, 마이너스 2, 7, 13분의 7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f 13분의 7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g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는 정확하게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원래 들어왔던 3이죠. 그죠? 그게 서로 인버스 관계입니다. 순서는 이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제 요령이 좀 있죠. 요령이 바로 이러한 요령인데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인버스를 찾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인버스 함수라는 것이 이 두 개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를 경우 이것만 가지고 이것의 인버스 함수를 찾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째, 이 f of x를 원래 우리 용어였던 y로 바꿔줍니다. 바꿔준 다음에 x와 y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y의 식으로 이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즉, solve for y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y equal 뭐라고 나왔죠? 그럼 이 y에다가 이 y가 바로 f of x의 inverse라고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게 f of inverse가 되죠. 원리는 단순합니다. 보시면은 f x가 이러한 값이 나왔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원래 있던 상태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니까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주어진 값이 이거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거죠. 따라서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이게 y가 되고 이거는 주어진 값 x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y의 함수로 구성이 되면 이게 바로 그냥 inverse f of f inverse function of x 되는 거죠. 다음 또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g of x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inverse를 구하려고 합니다. y로 바꿔준 다음에 x와 y를 서로 바꿔줍니다. 바꿔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y 함수로 바꿔주는 거죠. 많이 봤던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이게 바로 처음에 봤던 우리 g of x의 inverse 함수가 됩니다. 자, 연습이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inverse function을 구하는 과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